온라인 예심에서 합격하신 분을 저희가 첫 번째로 무대로 올릴 겁니다. 네. 자, 그리고요. 온라인으로 노래, 영상, 네. 춤, 합기도 영상까지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끼가 다양하고 이 김포 하면은 내가 꽉 잡고 있다. 그렇죠. 김포가 낳은 손녀죠. 그렇죠. 딸, 손녀죠. 그렇죠. 네. 이민솔량 왔나요? 자, 앞으로 민솔량. 나와주세요. 어, 왔어요, 왔어요. 민솔량 왔어요.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날 데려가줄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모든 길을 접수하러 온 비타민 소녀 이민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차다 당차 야, 진짜 내가 볼 때 야무지다 말하는 거 봐요 야, 오늘 화장은 이렇게 이쁘게 누가 해줬어요? 제가 했어요 어, 진짜? 진짜? 네 야,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죠? 6학년이요 6학년이면은 이 정도 실력이면 훌륭한 실력이에요 와, 네. 박근 형님 다음에 이제 행사 김포에 있으면은 우리 민솔 친구한테 메이크업 받는 거 어때요? 어떻게 그 실장님 다음에 한번 들려도 되겠습니까?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, 영광입니다 자, 아, 네.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본인이 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장기가 또 있다고 개인기? 뭐 매력 발산? 요새 네. 그 여자아이들의 누드라는 곡이 있는데 되게 거기서 그 랩 그 야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정치 이용가의 절대 절대 예. 영어로 해석하면 누드가 그런 이제 아. 형이 생각하는 누드가 아, 아니에요 아, 미안합니다 예. 아니 뭐 음란마귀가 있나 봐 그러니까요 뭐 그 랩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랩을. 무반주로 네 좋아요 와 기대되는데 누드 이거를 실제로 볼 줄이야 자 아우치 실례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 이한 작품을 기대하셨 아우치 실례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 이한 작품을 기대하셨다면 Oh I'm sorry 그딴 건 없어요 환불은 저쪽 대중은 흥미 없는 정보 그 팝콘을 던져도 덤덤 행복과 반피를 병점범 마이 정점 못 드러낸 편견은 토할 것 같지 와 잠깐만 제가 지금 여기 랩 안에서 저한테 들어왔던 단어가 팝콘 있었고 팝콘이 나왔고요 뭐 그 다음에 못 알아듣겠다 자 일단은 뭐 이 친구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의 선곡 궁금한데요 네 장윤정님의 사랑아 준비했습니다 야~ 설마 댄스도 있을까요? 당연하죠 기대합시다 여러분 야~
와, 첫 무대부터 무대를 찢었습니다. 자, 타부정의 키. 우리 민솔리아 접어. 우리 민솔리아 접어. 97.336점. 와. 따봉이에요. 아니, 그리고 마이크 좋아요. 마이크 잠깐 맡겨 놓는 걸 어디서 배웠어요?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지고 저도 그게 엄마, 좋다고 해서 이 집 엄마 아빠 저희랑 상담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민솔량 왕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현재까지 100만 원의 주인공이고요.